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땅도 계속해서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딱딱하여 곡식이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 마음의 밭에 돌을 줍고 풀을 뽑고 땅을 기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이 참 생명의 떡임을 전하셨죠.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방법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고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있지만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죠.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지만 또다시 땅의 것을 구하며 땅을 바라보며 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비웃으며 돌을 던지지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룩이며 겨자씨, 가장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리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며 세상을 변화시킬 바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라는 것은 아무리 나누고 전하여도 또다시 완벽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 남는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죠. 우리의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고 섬기며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세상에 먹을 것을 구하며 왕으로 세우려 하는 그 무리들을 떠나시고 제자들도 무리와 분리시켜 배에 태워 반대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답답한 마음으로 홀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떡으로 이해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고민하셨던 것이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동과 공허와 흑암 그 세상을 다스리셨던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폭풍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수면 위로 걸어서 평안을 주시러 오신 것이죠.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죠. 이것은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가진 그 능력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 하겠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두려워하며 물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아 의심한다는 것은 동시에 두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빵과 세상의 능력을 구하였던 것이죠. 바로 두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죠. 두 주인을 우리는 결코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땅의 빵과 능력과 축복을 구합니다. 이는 의심하는 것이며 두 마음을 품는 것이며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어 옛 자아를 죽이고 믿음 없는 자아를 죽이고 주님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정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 겉옷에 달린 바로 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통하여 병고침 구하고 배부를 빵을 구하고 성공과 자녀가 잘 되는 것, 세상의 부와 땅에서 잘 되고 축복하는 것, 물 위로 걷는 그런 능력 구하는 자가 아닌지를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곳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건진 바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